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256페이지죠. 용익물권에서 전세권입니다. 44번인데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거든요. 자, 전세권이란 것은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으니까 1번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은 맞죠.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3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거든요. 따라서 수선을 스스로 해야 된다.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차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이기 때문에 4번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임차권입니다.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받기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적 성질을 더 아울러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담보물권의 기본적 성질은 부종성, 수반성, 채권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44번은 기출문제지만 전세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45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자, 전세권자는 스스로 고쳐야 되잖아요. 따라서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물론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전세권은 체장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을 수가 없고요.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차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거든요.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 또는 나가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질문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47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습니다. 1. 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에 대해서 전세권의 법정갱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요건 만료 전 6월부터 1월 두 번째, 법정갱신 인정되는 것은 건물 전세권에 한하고요. 토지 전세권에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1번은 X죠. 왜냐하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 2년이다. X가 되고요. 2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소멸 통고가 있으면 3개월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고요.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의 경우에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5번 토지 중에 농경지는 전세권에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 48번이죠. 2번이 답이 반복적이네요. 그 다음에 49번에서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4번 보시면 전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나 전세권자 달리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는 없다. X죠. 전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있고 경매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누구 집이 경매가 되냐면 소유자, 원래의 전세권 설정자 집이 경매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만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50번 문제 옳은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1번이죠.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전세권의 목적은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고 건물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주의하실 점은 2번. 경매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전세권과 똑같아요. 따라서 1번이 X죠. 왜냐하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니까요. 52번입니다. 갑이 을소유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오늘 담보물권 들어갈 텐데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 등의 만료로 소멸 하게 되면 요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뭐가 인정되냐면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자, 다행히 이러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압류했다면 요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 요 전세금에 계속해서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전세금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전세권이 이미 소멸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4번 보시면 전세권의 갱신 없이 갑의 존속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병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압류가 안 됐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X죠. 병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갑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반환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전세권자는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53번 갑은 을소유 X주택의 일부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획을 체결하였다 하고 전세권 설정 등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 전세금 반환채권과 전세권은 분리될 수가 없지만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죠. 다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돼요. 따라서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므로 4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5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담보 물권 1번에서 넘겨보시면 물상대위가 나옵니다. 자, 물상대위라는 것은 저당 목적물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성질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입니다.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매매 대금이 발생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 이 보상금 인정이 돼요. 공용징수 수용당하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있으니까 담보물의 매도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X에 매매대금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2번은 뭐 큰 의미 없고 3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고 대신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겠죠.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고 4번,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유치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자, 5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보시면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까지 끊어볼까요? 자,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려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그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라면 유치권은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했다는 말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고요.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했으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목적물이 점유해야 되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번이죠.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이죠. 자, 1번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그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인데 일단 소유자와 합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했다면요, 이 증축된 부분은 유치 목적물에 부합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그 완성물이죠. 이 공사대금 채권물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전형적인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3번, 권리금, 유치권 성립될 수 없고요. 4번, 보증금, 권리금 성립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인데 매매대금 채권, 물론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57번이죠.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어느 것인가? 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목조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요, 대여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8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지문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해요. 간접 점유이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4번 보시면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 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인 경우죠. 그러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말은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지만 채무자가 만약에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3번입니다. 59번이죠.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뭐죠? 3번이죠. 3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1번 보시면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성립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영향이 있는 거죠.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고요. 5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자,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3번을 보시면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하여 한 간접 점유자가 아닌 한,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0번 기출문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61번도 반복적인데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번을 보시면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력을 들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유치권의 소유물은, 소유자는 타인의 소유물이야죠. 자신의 소유물이면 안 되죠. 따라서 수급인이 만약에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3번 틀린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 해가지고 저당권이 나오는데, 일단 62번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법정지상권 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꼭 완성돼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번입니다. 건물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상태라면 건물이 존재한 곳으로 봐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으면 그 토지 건물 중 한쪽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X입니다. 한쪽만 양도돼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에서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에 속해야 되고요. 뭐 건물이든 토지든 어디다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좀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자,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건물이 철거가 되더라도 법정재산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일단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지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지료지급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이 없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으므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X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6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답은 3번이죠.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4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이 나죠, 그죠? 저당권에게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일단 저당권액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역니은은 미치겠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D급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이죠. 그럼 압류가 안 됐으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없으니까 저당보존상으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제권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답은 2번이네요. 자, 6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문제는 아니죠. 이후 갑은 X 건물을 신축가에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병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요. X 건물을 뭐 했습니까? 신축을 한 거죠. 그럼 병이 건물의 소유자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Y 건물이죠. Y 건물에 대해서 정합으로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이 설정됐죠. 자, 이렇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갑과 병은 임차권을 소멸시킨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권과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2번을 보시면 을은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신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 임차인 병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6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길죠? 안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넘기셔가지고 67번을 보겠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점이 좀 옳은 거죠.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해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변제할 수가 있고요, 담보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두 번째,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됐을 때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만약에 제3취득자가 변제한다면 원래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구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68번이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5번 보시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69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은 1억인데 실제 채권, 실제 갚아야 될 채무는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권 최고의 1억이 아니라 실제 채무의 1억 5천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최고의 1억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1번,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X입니다. 한도액을 의미하고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X입니다.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 그렇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1억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70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자, 근저당권은요,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자도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도 담보가 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행비용, 경매비용은 담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매비용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을 돈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5번,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의 지연 손해에 대한 배상과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X.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1번이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과 2번이죠.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가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번 너무나 쉽고요. 73번입니다. 지금 공동저당이죠. 문제 보시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병소유 X부동산, 가 1억 2천만 원, 정소유 Y부동산에 8,000만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 하면 1억이고요.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지금 이 X가 얼마입니까? 1억 2천. Y가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시면 A가 8천만 원 채권으로 X 부동산에, B가 6천만 원 채권으로 Y 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X에서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A죠. 지금 A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 Y를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1억 2천 대 8천이니까 더해서 밑에 깔면 2억분의 1억 2천이죠. 그걸 약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0.6이에요. 60%죠. 그래서 1억에 0.6 하면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1억 2천 중에 지금 갑이 얼마를 받아갔습니까? 6천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동시 배당하면 A는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 보죠. 계속 보시면 갑이 X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 실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천만 원이 배당 순위에 따라 갑과 A에게 배당되었다. 그럼 만약에 이 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갑은 여기서 얼마를 받아가냐면 전액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얼마입니까? 이 시 배당하게 되면 A는 2천만 원을 받게 되네요. 그죠? 갑이 빌려준 돈 얼마예요? 1억이고 X 부동산은 얼마입니까? 1억 2천짜리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시 배당하면 전액을 다 가져가니까 갑이 A에서 1억 원을 가져가고요. A는 얼마 남았습니까? 2천이죠. 그럼 여기서 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냐면 4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이시배당하게 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기 때문에 이 A는 이 못 받은 4천만 원을 어디에서 받게 되냐면 Y에서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 A가 Y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4천만 원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해설이 좀 난해하죠? 해설을 좀 지워보시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4번, 75번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저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론 문제보다는 사례 문제가 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기셔가 76번이죠. 갑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 76번입니다. 갑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인 X와의 두 부동산이 각각 1순위 공동저당권 설정하였다. X 부동산의 을이 Y 부동산에서 병이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4번부터 보시면 갑이 X 부동산만 먼저 경매했어요. 지금 적으면 여기 후순위가 누굽니까? X에는 을이 있죠. 을. 그 다음에 Y에는 후순위가 누가 있습니까? 병이 있는 거죠. 그냥 여기는 뭐죠? 채무자인 겁니다. 자, 4번부터 보시면 갑이 X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시 배당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이로써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다시 Y 부동산의 경매에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위 사의 경우 을은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갑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에서 Y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병 다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병 다음에 한도액으로, 또는 갑이 받을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갑이 Y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병 다음으로가 아니라 병보다 뭐죠? 우선하죠. 을이 갑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말은 을은 1순위라서 갑의 권리를 을이 뭐예요? 대위 행사한다는 얘기니까 병보다 뭐가 되죠? 선순위 대가 되고 병 다음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7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을 차용하면서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 각 부동산에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 경락대금이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 있다면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공동저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른다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1억 5천이고요. 지금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A 부동산은 얼마입니까? 9천만 원, B 부동산은 6천만 원, C 부동산은 3천만 원이죠. 만약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이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 하면 몇이죠? 18이니까 A에서는 18분의 9, 2분의 1을 받죠. 1억 5천에 2분의 1, 7,500만 원을 받고요. B에서는 18분의 6, 약분하면 368이니까 3분의 1. B에서는 뭐죠? 5천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18분의 3 약분하면 6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500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문제가 B 부동산에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답은 뭐죠? 3번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대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담보물권에서 질권이 나오는데 질권은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284페이지에 채권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